11월 26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네버마인드라는 게임이고요.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닥터로서 저는 이제 주인공 닥터로서 플레이하게 되는 거죠. 게임 안에서 제 이름은 닥터 우스마 박사입니다. 원래 마우스인데 이게 바뀌더라고. 마 박사님께 이거 그때 읽었었죠? 처음 할 때. 아 이거 오랜만이라 약간 어색하네. 자 오늘 환자는 누가 있나? 환자 선택 좀 해볼까? 그때 여기 했고. 왜 느낌표가 왜 붙어있어? 잠깐만 새로 생긴 건가 이것도?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440번 뜻? 이거? 이거 0%인데? 내가 두 개밖에 안 했었나? 뭐야 두 개가 생겼네? 의뢰인은 유명 인사로서 최근 직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과도하며 해로운 죄책감을 보입니다. 의뢰인은 뉴로레지션 인스티튜트에 소개한 친구나 동료들은 의뢰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심오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보자. 이제 정신 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문을 통해 탐사실로 이동하십시오. 좋았어. 오른쪽으로 간다. 네, 이쪽은 왼쪽이죠?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떠난다. 사이먼? 사이먼? 이제 환자의 뇌 속을 탐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아, 뭔 도미닉이에요. 아, 진짜 이 사람들. 아, 어떡해, 이 사람들. 사이먼 하면 도미닉밖에 생각 안 나나 봐. 와. 야. 자, 로딩 중이고요. 비도 오는데 이렇게 조용한 게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참. 이거 무한도전 시작할 때까지 내가 깰 수 있을까 과연? 지금 4시 30분인데 뭐 깰 수 있겠지. 저같이 이제 천재적인 그런 시작했어요. But all this is quite excessive. 과장이 너무 심하다. I have Alzheimer's. Mistakes are to be expected. This thing that happened at the performance, not knowing where I was, it was mortifying. Yes, I'm embarrassed, ashamed even. But I suppose that's just my new reality now. My most prestigious days are behind me. What happened there is just the new normal. Swallowing a mistake like that. Ever since I was a child, pain makes you worthy. Pain makes you worthy. Perfection makes it worth it. So yes, I feel guilt. Who wouldn't? Especially someone in my position. But to call it excessive, erratic, obsessive. Look, my friends and colleagues, they mean well, but they simply don't understand. They never have. I built my whole life in pursuit of perfection. Once 이 사람 약간 완벽주의자 그런 건가? Nothing less will ever do. That performance.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약간 완벽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Myself. I failed everyone who has depended on me because I made a terrible mistake. 보세요, 실수를 했는데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And there is not a goddamn thing you, me, or any of your technologies or techniques can do about it. I can work through my problems on my own. I always have.
Furthermore, to be frank, the suggestion that drama has anything to do with this is a tremendous overreaction. Just stop wasting your time on me. At this point, why does any of it matter anyway? 허허, 이 환자분, 예, 제가 저의 이제 약간 트리트먼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치료해드릴게요. 이분 지금 너무 그거야, 퍼펙션,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고 지금 믿는 거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사운드가 너무 작아. 이거 좀 키울게요, 소리 좀. 근데 지금 살짝 멈췄거든요? 예, 됐다. 자, 사운드가 너무 작은 것 같죠? 여러분들도 약간 지금 내가 지금 청각을 잃은 건가, 보청기를 껴야 되나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키워드릴게요. 이 정도면 될 거야. 자, 이게 환자의 뇌고요. 환자의 뇌를 보니까 꽃이 펴 있네요. 아우, 이쁘라. 이렇게 약간 글라스에 약간 피아노 건반 같은 그런 게 그려져 있고, 이 환자는, 자, 일단 왼쪽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게 그거구나. 오케이, 갑시다. 문 왜 닫았어? 열어봐, 들어갈 거야. 자, The Golden Hands of the Piano. 잠시만요, 마우스에 마우스가 너무 감도가 높아. 와, 이 정도인데 높아? 와, 됐다. The Golden Hands of the Piano. 약간 피아노의 황금손 이렇게 써있고, 이게 포스터인 거 보니까 아마 이 환자는 피아니스트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망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자기의 연주회를 망쳤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봅시다. 피아노의 황금손, 모든 세대를 위한 콘서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의 황금손.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세계적으로 되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가봐. 근데 원래 예술가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 아시죠? 안 들어갈 거야. 잠깐, 여기는 왜 막혀있어?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아마 연주회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너무 줄였다. 자, 대대장님 입장하십니다. 빰빠람빠빰빰빠밤. 가자, 피아노에 앉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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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부로 피아니스트의 자리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는 건가요? 의자가 없는데?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는 거야? 잠깐만. 건반 소리가 이상해. 헐?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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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을 상기했다. 오케이, 카드 하나 얻었어요. 카드를 10개를 모아야 됩니다. 둥 둥 둥. 박자 맞춰서 가야 돼. 좋아, 일단 카드 한 장 얻었고. 어우 깜짝아. 아 이거 뭐, 걔 카드 되는구나. 어, 아 찍히면 죽는 줄 알았네. 아닌가봐요. 예, 그냥 가도 되는 건가봐. 괜히 쫄았네.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 찍히면 안 되나봐.
방금은 괜찮았나 봐요. 한번 봐줬나 봐. 아! 아, 좀 아픈데? 조심 조심. 어, 여기 약간 색깔이 다른 녀석이 있어요. 요 녀석은 뭐지? 어, 의무실이다. 열어줘! 어, 요 안에서 약간 스타크래프트 부금 소리 들린다. 여기가 아닌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잠깐만, 나 이어폰 또 반대로 꼈니? 아닌데? 제대로 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저 파란색 들어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뭘 그 전에 또 찾아야 되나 봐. 안 열린 거 보니까. 오, 예, 예. 아니면 이 BGM 소리를 따라가야 하나요? 오, 예. 약간 머리가 서늘하네. 위를 보면서 걸어야 되나? 피아노 그림.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걸까? 오우 야. 이 게임이 살짝 이런 길 찾는 게 좀 어려워. 뭔가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주어진 힌트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그림 한 장은 얻었는데 그럼 어딘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제 그림을 얻었으면 다른 지역으로. 내가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은 그런 걸로는 그게 맞는데 그림을 얻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든가 길을 알아야 하는데 길이 안 나오네. 아까 그 의무실로 들어가는 거 맞지 않을까? 이 BGM 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건가? 여기 뭔가 없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 문 열어봐요! 제가 왔습니다! 100% BGM은 이 안에서 들리는데?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겨? 아, 이런 게 너무 어렵다. 이 게임은 힌트가 없다. 아, 아, 어디 그림 숨겨져 있나 봐. 이런 사이사이 잘 봐야 되겠어. 아, 아. 반대쪽엔 없던데 아무것도? 아까 그 파란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파란 건물 반대쪽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 아니 근데 이거 처음부터 이러면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우면은 나중에 얼마나 어려워지려고. 아, 그만 찍으세요. 그만. 아무것도 없는데? 가운데 쪽으로 한번 지나가 봅시다. 가운데는 제대로 안 본 것 같은데. 어허. 오 예. 오호. 좋아, 이런 사이사이 잘 보면서. 아씨, 어디 있는겨 이씨. 이 BGM 소리를 따라가면 되나? 오.
딱히 따라갈 수도 없는데. 아하, 여기가 내 시작 포인트 같은데. 아, 이상하네. 갑자기 열받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일부러 맞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닐까요? 설마 의무실이니까? 일리가 있어. 일리단이 있어. 좋아. 두 대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일리단이 있어. 가보자. 때려줘. 한 대, 두 대. 오케이, 간다. 아, 문 열어줘요. 아, 이거 안 되나 봐. 많이 맞아야 되나 봐. 한 대, 두 대, 세 대. 어, 쫓겨났다. 어, 그냥 죽는 거였나 봐. 이런 개 같은 게.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 아, 열받아. 잠시만요. 아, 열받았다. 됐어. 아까 제가 어디 문 들어갔죠? 예, 어디 갔는지도 까먹었네. 자, 일로. 여기 안 들어가지네. 여기 들어갔었죠? 아니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또 왔어. 내보내주세요. 따라가고 싶어. 때려줘. 예,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빨간 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 가지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여기 가서 깨야 되나 봐, 뭔가. 나가는 게 답이 아니었어, 일단. 이제 맞았으니까 의무실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것일까? 내가 이곳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사진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냥 의무실로 들어가는 게 답인 것 같은데 들어가지질 않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것뿐이다. 나는 지금 굉장히 다친 상태고 상태고 아, 사태 먹고 싶다. 헷. 아, 씨. 때려. 빨리 때려. 한 대, 두 대까지 맞을 수 있어. 두 대. 오케이. 간다. 띵동 띵동. 헤이. 아. 아,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개빡친다, 진짜.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 어? 뭐 떨어져있다. 저거 뭐죠? 아, 설마. 에헤이. 부모님께서 유명한 피아노 강사를 고용하셨어요. 체육관 아니면 안되니까요. 그렇군요. 아니,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생긴걸거야. 오! 열렸어! 오케이, 들어갑시다. 자, 두 장이 생겼구요. 자, 이 뇌녀석 이거 한대 진짜 뺨싸대기 한번 때리고 싶다. 왜 이렇게 이게 이 친구는 너무 강박증이 찌들어있어. 자, 여기 빨간색 불이 켜졌네요. 이쪽으로 갑시다. 크라이 하더? 뭔 소리야? 오! 아씨, 뭐라고 써있는지 읽고 싶은데. 자, 여기 아까 거기잖아. 입장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는 제게 늘 실패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 지금 카드가 보니까 대충 읽어보니까 완벽주의자 선생님이 그랬네. 실패를 두려워라. 어? 항상 완벽해져야 한다 하면서. 오이, 깜짝아, 씨.
재밌다. 아이 어쩌라고요? 뭐지? 아 기다려봐. 힌트가 있나? 아 있다. You must go to all lengths. 모든 노력을 다할 것. 1번 이만큼, 2번 이만큼, 3번 이만큼. 1번은 길게 치라는 건가? 아니 왜? 이게 뭔 뜻이야? 3, 2, 1 아닌데? 뭐 어떡하라는 거지? 문 열어! 나 갈 거야! 어쩌라는 거지? 세 번 치라고? 그런가? 1번 이게 뭔 뜻이지? 다른 표지가 있나? 사람 소리로 아 사람 손으로 길이가 나눠져 있다. 여기가 짧은 거고 여기가 긴 거고 이게 큰 거? 그런 건가? 1번 긴 곳 1, 2, 3 순서대로다. 오케이. 이거는 뭐죠? 이거 또 다른 악기죠? 요거는 사용법을 모르는 손은 무용지물이다. 손가락을 자른 거야? 뭐야? 1번 4, 2, 1, 3 오케이. 아 잠깐만요. 왜 틀린데요? 예? 아 맞았잖아요. 뭐가 4번이야? 아 이게 4번이야? 아 오케이. 아씨 됐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이분은 이번엔 하프인가요? 자 어! 질서는 위대함으로 이르는 길. 이건 또 뭐 어떡하라는 거지? 431, 3213?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어디가 시작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4번이 뭔지 알 수 있어. 이게, 이거야? 아, 오케이, 아닌가, 어. 에헤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어렵잖아요. 저 다 발로 차버리고 싶네. 질서는 위대함으로 이르는 길. 짜그라드는 거 짜증 난다고요? 네. 이게 뭔 뜻일까 이게? 4 3 2 4 4는 3 크고 2 3 4 2 1 1 이렇게 가야 되나? 4 2 이게 부등호가 여기가 맞는 거야, 그렇죠? 이쪽이 맞는 거다 이런 뜻 아닌가? 질서? 질서는 위대함으로 이르는 길. 4 2 1 1 기다려봐. 4 2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4야 근데? 4 2 1 1 아니야. 어. 4 2 1 5 아 큰 숫자로 가야 되나? 4 2 1 5 5 4 4 4 4 2 1 5 5 4 4 4 4 2 1 5 에이 5가 어디야? 응. 다시 4 2 1 왜? 4 2 1 5 5 4 4 4 4 2 1
아, 부등호가 명확한 것만 하는 거다. 맞는 것만. 질서는 위대함으로 이루는 게 4. 이건 맞았잖아. 4, 2, 1. 5는 다 빼야겠네. 5는 다 쓰레기였어, 알고 보니까. 5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방금 내가 찍어서 맞춘 거야, 4번은. 4, 4. 오케이. 4, 2, 1, 4, 4. 자, 4 뭐야? 잠깐만, 뭐, 나 뭐 했냐? 나 뭐 한 거지? 죄송합니다. 기다려보세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줄은? 여기 마지막을 찍어 그냥. 오케이 가자.